투자 전문가들은 역세권 반경 500m에서 저평가된 것을 지금 불티나게 찾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역세권을 500m까지 늘린다고 가만 보자. 캠퍼스 한번 돌려보고 네. 500m 안에서 어떻게 보자. 다세대 정도? 뭐, 완전 점일 주거지. 이런 데들은 정말 노다지잖아요. 그런데 고밀로 하겠다고 거기? 지금 용적률이 한 50% 막 이런데 그걸 300%까지 하겠다고? 이런 대박이거든요. 그런데 다세대 내가 하나 가지고 있었다. 거기가 뭐 무슨 공공 재개발이든 뭐든 하나 찍혔다. 그러면 집값이 정말 수직 상승하는 거죠. 그다 입주권까지 나오는 거야? 아 입주권 나오는 그때부터는 거의 인생을 걸어야죠. 거기다 이제 아 우린 딱 걸어야죠. 다세대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거. 인생 여기야. 딱 가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택 규제가 많다 보니까 네. 상업이나 뭐 꼬마 빌딩 뭐 이런 것들도 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정말 지금 유동 통화량이 엄청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정말 조심조심해야 돼요. 네. 전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데 국회의원분들께서 이런 것도 제발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이 도심 개발하겠다. 이거는 오늘 뭐 이제 변창흠 후보자가 나와서 제가 적어오지 않아가지고 이건 기억에 의존하는 거긴 합니다만 몇 번째인지는 몰라요. 첫 번째인가 두 번째가 이제 주택 공급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거였고 네 번째인가 쯤에서 균형 발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울 도심에 공급을 많이 때려 넣겠다? 이건 균형 발전하고 완전히 배치된 말이거든요.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은 뭐 서울 집값만 놓고 보자면 사실 균형 발전이 실패한 데 있다는 것 같거든요. 뭐 제가 대략 뭐 자료를 가져왔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 78만 개 중에서 서울에 30% 가까이가 몰려 있고 수도권까지 하면은 59%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니 HM님 아주 확실한 답변 너무 좋다 답변 이거 불제네요. 둘째가 첫째 둘째 토공간이었어요. 이거 완전히 정답에 가까운 네. 아주 좋은 넷째가 아니라 둘째였어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지. 균형 잡힌 국토 개발을 하겠다 이거랑은 완전 배치되는 말. 인데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뭐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하겠다면서 수도권 뭐 서울 특히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 도심을 고밀 개발하겠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서울로 당연히 인재가 몰려들 수밖에 없고 왜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이버랑 카카오랑 시가총액이 10조 이상 차이 나는 거는 제주도와 서울의 차이다. 아 지금 경기죠. 경기 아마 판교에 있죠 네이버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괜찮은 인재라면. 네이버를 지원하지 카카오를 지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지가 그만큼 중요한데 사람 이게 과연 균형 잡힌 발전과 상승이 가능한 거 있죠. 이 HM님 완전 모범 답안에 가까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진짜 이런 말 알고 싶을 때 기본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의상 만드는 그게 아니죠? 아니죠. 아무튼 집중 못하셨죠. 아무튼 네. 균형 발전과 이 공급 수도권 도심 공급은 어떻게 방배동에 빌라가 많던가요 혹시? 방배동 2동 뭐 이런 본동 뭐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그냥 뭐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방배동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톡방에 어디 단톡방에 감사합니다. 인기가 좋으시네요. 인기가 좋다기에는 시청자분은 없지만 네. 그래도 뒤에라도 보시겠죠. 나중에 뭐 녹화본을 보시면 되죠. 녹화본 많이 보던데요, 생각보다. 녹화본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네. 요거 한번 짚어 보시죠. 우리 네네. 그 빅데이터화 해서 그 선제적 네. 규제. 이거 진짜 거의 점쟁이 수준으로 해보겠다라는 건데. 미래인 줄 알았어요. 2077년 정도 된 줄 알았어요. 빅데이터로 규제 지역을 미리 지정하겠다. 대단한데? 저 아이디어는 진짜 그럴듯했어요. 이런 관련된 또 주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디어는 정말 그럴듯했고 이 뭐 골자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켜봐야 되잖아요. 3개월 정도 지켜보고 물가 상승률하고 집값 상승률을 비교를 해서 이 물가 상승률보다 너무 높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면은 규제를 한다. 이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빅데이터로 뭔가 오를 조짐이 보이면 사전에 규제 지역을 지정하겠다. 이거는 뭐 되게 뭐 그럴 듯한데 실험 가능한 빅데이터? 반대로 한번 재밌는 거 의견을 한번 드려볼까요?
뭐 한 어떤 커뮤니티 아니면 유튜버들이 네. 어, 여기 우리 빅데이터 우리 이쪽 띄워봅시다 하고 어. 어? 키워드 한번 같이 올릴까 한다음에 어. 한 수천 명이 똑같은 키워드 예를 아, 들면 네이버 강, 실검, 어, 강남 재건축 한번 띄웁시다 한 다음에 빅데이터를 막 하는 거야. 어. 예? 그다음에 우리 재개발 한번 갑시다. 공공재개발 키워드 뭐 어. 장이동 한번 넣어봅시다 해가지고 어. 막 해요. 그래서 한때 그 검색어 네. 띄우기 막 그런 아, 거 있잖아요. 오류가 작동할 수도 있고 네네. 또 인공지능 그 주식 같은 것도 예전에 한때 인기 많은데 요즘 인공지능 주식 같은 건 잘 안 하잖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말이 좋아서 자연스러운 그 자료가 아니라 맛만 먹으면은 어떤 키워드 작업들을 해가지고 충분히 어, 뭐 해킹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제 거래를 가지고 해야지 그 미리 선제적인 대응한다고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키워드를 해서 잘못된 오류를 보면 규제 안 해야 될 때 규제해버리고 뭐 아닌데 잠잠한 데다가 그 막 규제해버리고 막 폭등하는 데는 조용하게 하고 막 그런 수도 있다니까요. 물론 제 생각에 뭐 빅데이터에 뭐 모든 걸 다 맡기진 않겠지만 약간 주식처럼 시스템으로 하는 주식들은 뭐 일정 수익률이 오르면 팔고 아니면 뭐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 뭐 저는 이 전제 자체가 뭔가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규제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좀 그래요. 그러면은 뭐 집값이 올라갈 만 하면은 규제하고 올라갈라 하면 규제하고 그럼 계속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긴지 뭐 실제로 근데 규제를 한다 해도 굳이 그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뭐 규제를 한 뭐 사실 그거부터 그래요. 뭐 규제를 한다고 해서 뭐 집값이 뭐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국토부나 어떤 뭐 정부나 힘을 너무 갖게 돼요. 말 안 들으면 너네 지정해 버려. 아 시장 통제력이 너무 강하다. 아 강해지죠. 시장 통제력이. 네. 뭐 판단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이거 빅데이터 하고 아, 이렇게 이거로 제시를 하는 거죠. 아 우리가 빅데이터로 이렇게 해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안 오르고 있는데 당신들이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어 저희 빅데이터로 해보니까 그렇더라. 네. 라는 어떤 뭔가 이제 네. 근거 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버리는 게. 그래서 이게 저는 충분히 뭔가 검토되고 나온 말인가 아니면 그냥 본인의 소신인데 어 뭐 검토한 바는 없지만 한번 내가 장관이 되면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인가. 학자 출신이긴 하니까 뭐 다양한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 같은 게 어 있었겠죠. 근데 또 그 현실하고는 또 다른 거고 그러면은 굉장한 권력을 어 갖게 되고요. 또 어떤 지역구가 뭐 선거 처리되면은 지정 안 하고 또 되면은 지정하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선제적인 것보다는 아까 그 조금 늦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어 갈 수 있고 뭐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수치 아니면 또 뭐 현장감을 갖춘 그런 그 데이터화를 해서 현재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라는 거로 해야지 어떤 수치 뭐 빅데이터 이거 빅데이터 이런 말 한때 유행이어가지고 뭐 너도 나도 빅데이터 하는데 이게 오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저도 이 빅데이터로 규제 지역을 뭐 검토하겠다. 어 선언적으로 참 좋았지만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뭐 권력이 물론, 너무 세요 그럼. 어 저도 물론 시장주의보다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계획주의. 계획주의. 가깝지만. 네. 그래도 이런 추정을 행정에 바로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네. 이 사람 뭐 집을 사는 사람, 청약하는 사람, 뭐 아니면 뭐 파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지는 않다.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보여주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인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벌써 6시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는데 1가구 1주택 법안 요 취지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었죠. 여기에 뭐 변 후보자가 이제 공감한다. 찬성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뭐 이 법안이 통과되든 말든 그러니까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행정을 하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내가 이런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겠다. 어, 내가 이런 취지로 법안을 해나갈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1가구 1주택 원칙. 아, 원문부터 보는 게 나을까요?